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 기업, 프리랜서들이 꼭할 때, 꼭 챙겨야 할 그런 증명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위에 지금 현재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 같이 협업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프리랜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마 좀 일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는 방식보다는 저같이 이제 소규모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위에 있는 또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하고 협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협업하시는 분들의 1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프리랜서들이 다 개인 사업자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용역으로서 이게 이게 협업으로서 인건비를 받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이제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좀 사업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또 이제 후에는 직원분들을 한두 명 정도 또 이제 채용을 하면서 점점 이제 커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부터 그런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혼자 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한두 명 계속 이제 늘어나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랜서 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증명서에 대해서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경력 증명서하고 혹은 프로젝트 참여 확인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경력 증명서를 왜 챙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교육을 많이 하죠. 교육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강사비를 받잖아요. 예, 강사비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죠. 예, 강사비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용역, 인건비를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이거를 측정하는 그 기준들이 바로 이제 경력인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경력 증명서까지 또 이제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HRG 쪽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강사 이 강의 경력서까지 이제 등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또 이제 강사비가 측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은 요거를 되게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노동부 과정 아니면 가기부 이런 과정들이요. 그래서 경력 증명서를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건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대 보험을 그 회사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경력 그 어떤 계약에 의해서 뭐 3개월, 뭐 작게는 1개월, 혹은 뭐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 증명서들을 계속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기면은 좋으신데 사실 회사가 이 같이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도 또 이제 이게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으면 또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그렇고 서로 이제 프리랜서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주한 업체들한테 이제 경력증명서를 주라고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참여 확인증을 주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관계가 이 발주업체가 있고 또 어떤 업체가 끼고 영업이 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주업체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 영업한테도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이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잘안 챙겨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손해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경력이요. 그래서 강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강의비가 제대로 측정되는 구간들이 보통 한 10년 이상이에요. 실무에서. 10년 이상 정도 되시면은 이제, 강의를 한 달에 한뭐한 2주 정도만 뛰어도 보통 이제 월급 정도 수준이 나오는 그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받으시면 특히 이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챙기셔야 하는 겁니다. 계속 귀찮더라도 꼭 챙겨가시고요. 만약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면은 이 영업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 회사한테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그 확인증, 내가 여기서 며칠에서 며칠까지 했다라는 것들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입금 내역들을 또 이제 좀 제출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참여해가지고 입금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뒤에하고 조금 연계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조차도
이제 그냥 이렇게 세금 문제 때문에 따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밝히거나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증명서들을 꼭 챙기시면서 경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그 협업 회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기에 직원으로 등록해서 사대보험들을 계속 내는 것이 제일 베스트지만은 또 이제 사대보험을 내다 보면은 비용들이 뭔가 많이 나가는 기분들이 드는 거죠. 소득세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대보험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나중엔 받을 수 있겠지만은 많이 쓰면은 비용을 쓰면 받을 수 있겠지만은 뭔가 좀 억울한 느낌들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입이 모두 반영돼 이제 소득증명서들인데 소득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세청에서 그냥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온 것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요. 이게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 받으실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프리랜서를 띄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수입을 어떻게 보면은 감추는 거죠. 이게 이렇게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감추고 그 다음에 신고도 제대로 이제 보통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그럼 받을 것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귀찮거나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얼마 더 줘라라고 하면은 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만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때는 수입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업체에서 돈을 주더라도 이 업체에서 보통 신고를 합니다. 뭐 3.3%, 사업소득 3.3%, 그다음 개인소득은 6.6%, 다음에는 이제 더 많은 돈들을 이렇게 뜨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떼고 주면은 이거는 신고가 된 거예요. 이건 국세청에 무조건 등록이 됩니다.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나는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자기가 이제 신고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누락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누락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예, 불법이고 사실 이런 누락을 했을 때 걸리면은 정말 부가세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됩니다. 이 벌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벌금이 아니라 누적으로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종합소득세가 다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소득이 1년 동안 번 소득 증명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근로소득은 없을 거고요. 기타 소득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소득이나 이렇게 두 개로 합해져 가지고 이게 종합소득세가 되는 건데 이게 소득 증명서에 이제 찍힙니다. 이 사람이 소득으로 할수 있는 거, 소득으로 잡은 것이 얼마다? 뭐 6천만 원이다? 아니면은 뭐 1억이다. 이렇게 찍힙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다 반영이 되면은 뭐 내년에 이제 보험비도 많이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 국민연금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을 막상 이제 내가 다른 큰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해요. 혹은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주택 대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강화가 됐죠. 강화가 됐는데 이것들을 받고 싶어요. 근데 보통 이제 주택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낼수 있는 수준으로 증명이 돼야 하는 건데 수입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 버리면은 대출이 안 나와요, 제대로요. 혹은 이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 상 금융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높아지고요. 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냥 사업만 생각을 한다면은 당장 어떤 나가는 세금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아까울 수가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뒤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출,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조금 크게 했을 때그 투자금이나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목돈이 이제 필요할 시에는 이것들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 뭐 이렇게 재테크 형식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상가나 임대나 그런 것들도 하고 싶고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임대비를 내는 것보다는 내가 상가를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그냥 이자만 내가지고 그걸 더 이제 좀 하고 싶어요. 더 이제 자금 흐름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땐 대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도 사업한 지 크게 많이 됐지 않았지만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예, 수입을 다
신고를 하고 차라리 소득증명에서 낼수 있는 자기 소득들을 굉장히 높이시라고요. 그럼 나중에 큰 효과가 나온다고요. 이거는요, 오히려 더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업비용으로 썼던 간이형 수준이나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꼭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가세 신고할 때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연말정산 이제 챙길 때거든요. 근데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장비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업체들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들을 하면은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없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간이형 수증이나 서로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이게 내가 이거를 프리랜서를 하는 동안에도 비용으로 썼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챙기기 힘들기 때문에, 뭐, 물론 사업을 할 때도 계속 챙기게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더라도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현금형 수증 발행이나, 아니면은, 혹은 이제 사업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예, 발행을 이렇게 정식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다 남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프리랜서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제 보험 그 프리랜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1인 기업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업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세금 포탄을 맞죠. 예, 폭탄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자기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주위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세개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세금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계산하거나 부가세들 아니면 종합소득세들 뭐할때 챙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일 행정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또 하나하나 차차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세 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